초성 퀴즈 나 진짜 못하는데? 나 오늘 그냥 상품 죽여보고 작정하셨구나. 그러던데? 우와! 오! 봤던 거 시커멓다. 다시 한 번. 영화 초성 퀴즈거든요. 지금 다섯 개가 준비되어 있는. 초성 퀴즈가 다섯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세 개 이상 맞추시면 저희가 언니만을 위해서 준비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상품? 그게 뭐냐에 따라서 내가 언니가 좋아할 거예요. 진짜? 알았어. 초성 퀴즈 나 진짜 못하는데. 일단. 영화 초성입니다.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힌트가 필요해지시면 힌트 필요해요. 그 더움 하셨던 것 중에 두 번째 주제. 두 번? 내가 그때 그 열 가지인가 했는데 그거 두 번째 내가 기억하겠어? 잠깐 근데 이게 우주 영화인데 거의 롱테이크로 촬영한 그래비티. 언니 이 영화 보셨어요? 봤지. 고요한. 난 근데 실제로는 인터스텔라를 더 좋아하는. 아, 나 봐야 되는 거지. 인터스텔라네 이건. 그죠? 이거 인터스텔라네. 나 오늘 그냥 상품 주려고 작정하셨구나. 인터스텔라는 극장 가서 보셨을까요? 그럼요. 극장에서 나 아이맥스에서 봤죠. 평소에 크리스토퍼 놀란? 네, 놀란 감독님 영화 자주 보세요? 그럼요. 다 봤죠. 좋아해요. 인터스텔라는 그러면 몇 번 정도 보셨어요? 인터스텔라는 좀 세네 번 본 것 같아요. 네. 이거 다 우주 영화죠? 그럼 마션. 너무 쉽다. 나 원래 초성 잘 못하는데. 봤죠. 아, 근데 그것도 되게 좀 음울하다 그럴까?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나는 보는 내내 되게 쓸쓸했던 기억이 나요. 약간 굉장히 공허하고 뭔가. 네네. 그래서 난 사실 마션이나 그레이비티보다는 인터스텔라를 좋아해요. 보면서 너무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약간 텅 빈 상태로 보는 영화를 감상하는 느낌이랄까? 아니, 이게 약간 우주나 아니면은 과학 관련 영화로 좁혀지니까 사실 좀 쉽다. 테넷은 엔트로피. 저는 테넷 보고 세 번 봐도 이해가 안 되겠군요.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사실 많이 찾아봤어요. 이해가 안 돼서 해석도 찾아보고 막 쉽지 않았어요. 이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초성이 길어요. 그죠? 네. 마지막입니다. 뭐던데? 힌트는 약간 집 나간 아빠를 찾아가는 아들? 몰라. 그렇다면 내가 저 영화 안 봤나 봐요. 에드 아스트라? 아, 나 그거 안 봤어. 드디어 유일하게 모르는. 언니 그러면 다섯 개 문제 중에 네 개나 맞추셔서 상품을. 아, 상품 모양. 우와.
야 근데 왜 6세 이상밖에 안 돼? 나 약간 마상. 나 복잡하고 적어도 한 15세 이상 정도 되는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고마워. 우주입니다. 다 만들어서 인증샷 올려주세요. 그래. 6세 이상 할 수 있어요. 6세. 아 자존심 상해. 또 한번 지켜볼게요 언니. 언제 올라오는지. 드라마 촬영 때까지는 기다려드릴게요. 아 진짜? 아 이 정도면 뭐 씨, 발로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기다리고 있을게요 인증샷. 아 이제 좀 막 먹었더니 배가 살짝 부르구만. 자 그럼 이제 배불리 고기도 먹었고 불멍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브루스타 있네? 어 차에 있어요. 차에 프라이팬 프라이팬으로 좀 옆에서 더 구울까? 어 그게 낫겠다. 빨리 먹으려면 그러자. 제가 가져 갖고 와. 그러니까 프라이팬이 있어 근데? 내일 준비되어 있는 프라이팬이 있다고? 그 수제 현장에서 수제비 뜨신대요. 현장에 수제비 뜨신대요. 반죽해가지고. 이지아의 현장에 있는 것은 프라이팬. 프라이팬입니다. 이지아의 현장에 있는 것은 프라이팬. 프라이팬입니다. 우리 이거 여기 있는 고기 다 하면 언니 팽이버섯 한번 해보자 여기. 여기 고기 좋으니까. 근본. 몇 개 올려요? 치즈 네 개. 와. 와 버터 세 개. 와. 어떤 생각도 안 해. 미쳤어. 와, 미쳤어. 물 안 떠요? 매개 치즈 같다. 미쳤어. 와, 장난 아닌데? 와. 짠 맛있어. 나도 이렇게 잘 먹는데. 나 배불다. 어. 많이 먹겠어. 어머. 셰프 같아요. 엇박이된 줄 알아요. 이거 없었으면은 그 택도 없었어. 나이 샜어요. 나 요즘 드라마 촬영하고 있지. 나 올해 쉬지 않고 드라마 촬영을 계속하고 있다. 아, 끝내주는 해결사라는 작품인데 거기서 이혼 해결사. 그래서 나쁜 배우자 응징 솔루션 같은. 나 근데 거기서 김사라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나는 사라를 너무 좋아해. 되게 시원시원해. 시원시원한 성격이 언니랑 되게 비슷한 캐릭터일 것 같아요. 뭐 잘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상대 역할 어떤 배우분과 함께하고 계신지. 아, 강기영 씨. 강기영 배우님이 상대 역할을 해주고 있어. 살짝 로맨스도 있는 걸. 호흡? 호흡 너무 잘 맞지? 서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어떻게 이거를 더 재밌게 만들고 그러니까 디테일한 설정들을 좀 티키타카를 좀 상의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 감독님도 어쩔 때는 모르게 우리가 서프라이즈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하고 이러는 일이 많은 것 같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촬영 씬이 있는지? 밀가루를 우리가 다 뒤집어 쓰게 되는 씬이 있었는데 그 밀가루를 뒤집어 쓰는 거는 실내에서고 실외를 이제 찍어야 되는데 실내와 실외가 한 1시간 반가량 거리. 그래서 밀가루를 다 뒤집어 쓴 채로 차에 다 비닐을 다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 가서 앉아서 왜냐하면 이게 밀가루가 떨어져서 연결이 튀면 안 되니까 정말 이러고 가가지고 앉아서 다음 장소로 가서 마치 그 안에서 그냥 바로 나온 것처럼 나와서 그 외경을 찍으면서 연기를 했는데 그것도 되게 기억에 남고 그때 내가 기영이랑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는
친이었는데 내가 일부러 얘기하면서 얘 가슴팍을 팍 쳤어. 그러니까 이게 퍽 이렇게 밀가루가 여기 이렇게 붙어있던 밀가루가 너무 많이 뒤집었어서 퍽 난리잖아. 그래서 막 기침하고 막 난리 나는 그 엔진 날 법한 그런 씬을 그냥 라이브 같이 너무 라이브하게 잘 찍어서 그 잘 나오고 재밌게 나오지 않았을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우주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우주랑 공상과학에 관심이 많으신데 어쩌다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내가 계속 그걸 보고 있더라고. 그냥 관심이 갔던 게 아닐까? 근데 나는 비단 우주나 뭐 과학뿐만 아니라 좀 많은 분야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편이라. 그럼 한 대략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좋아하시는지. 우주? 우주가 뭐 외계인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10년 전만 해도 내가 외계인 얘기하면 다 나 이상한 사람 취급했거든. 근데 이제는 정말 UFO 청문회도 열리고 미국에서 또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들도 있고 이러면서 되게 나도 괜히 나도 인정받은 느낌 있잖아. 외계인 가설 중에서 언니가 혹시 믿거나 그럴싸하다고 생각했던 가설이 있는지. 자, 나 이런 얘기하면 좀 약간 너무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러운데 해도 되나? 많이 가셔도 됩니다. 아니 사실 나는 그 로스웰 사건 있잖아요. 그 로스웰 사건, 그 60년대 로스웰 사건이 이번에 청문회를 하기 전부터도 난 예전에 한 10년 전부터도 이미 그거를 좀 의심을 해왔거든. 뭔가 진짜 있는데 은폐하는 느낌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 뭐 또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게 약간 좀 더 사실인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됐잖아요. 완전 사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로즈웰 때 그 간호사가 혹시 외계인이랑 인터뷰한 거 그 얘기 아세요? 그건 못 보고 그 지역 신문에서 처음에 이제 외계인 추락해서 마을 중에 그거 봤다가 이제 그 기사 아예 수정되고 그거는 확인했었습니다. 간호사는 전 처음 들어봐서. 그 간호사분이 그때 당시에 그 외계인이랑 뭔가 소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텔레파시 같이 이유는 모르지만 자기는 소통이 가능했던 거야. 근데 어쨌든 그분이 뭐 당연히 평생 비밀로 하고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책을 내고 뭐 돌아가셨는데 그거 약간 책 표지도 그렇고 되게 뭐라 그럴까 우리 맨 인 블랙에서 보면 그 타블로이드지 같은 정말 그런 가십 있는 것들에 막 나오는 뉴스가 사실은 진짜였던 거잖아. 그런 것처럼 그분이 쓴 책의 표지도 되게 좀 가볍다 그러나?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짜 같고. 그런데 나는 그게 약간 일부러 그런 게 아닐까. 티 안 내려고. 티 안 내려고. 뭐 아무튼 그 분이 한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지구를 어쨌든 관장하는 외계 세력이 있는 거야. 아, 나 이거 너무 가는데 괜찮아. 일단 나중에 편집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한 20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 지구가 한 200년 전부터 과학이 훨씬 빠르게 발전했거든. 근데 그때부터의 과학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말 이 근대 과학을 다 바꾼 이 과학자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 여자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그거를 원래는 우리가 환생하면서 전자망을 통하면서 전생의 기억을 다 잃어버려야 정상인데 이 관장하는 우리 지구를 관장하는 외계 세력이 바뀌면서 그게 약간 되게 허술해진 거야. 그래서 한 200년 전부터는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래. 과학자들도 그렇고 뭐 천재들도 솔직히 어떻게 표현 뭐 모차르트 3살 때부터 피아노를 그렇게 연주하는 게 솔직히 그게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대. 9천 원. 그런 전생의 기억들이나 뭐 능력치들을 다시 소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 200년간 정말 많은 과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약간 말이 될 것 같기도 한 느낌? 그냥 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냥 다 열어놓는 거지. 내가 그걸 굳이 믿는다기보다는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냥 나는 그런 시선으로 좀 모든 걸 접하는 것 같아. 아 고양이다. 그 언니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최근에 외계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튜브를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 봤는데 별거 없었어. 낚시였어. 나 알려주세요. 나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외계인을 만나면 뭐 어떻게 하겠어? 진짜 만나면 질문을 하지 않을까? 대화가 통한다면? 모르겠어. 나도 전혀 모르겠어.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 그 외계인을 보고 싶어가지고 노력해본 일이 있으세요? 아니. 아 미국에서 그 네바다주에 있는 UFO가 자주 출몰한다는 마을에 들른 적은 있지. 근데 뭐 거기서 내가 뭐 몇 날 며칠 있으면서 구경할 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기가 에리아 51 근처란 말이야. 펜이 이걸 줘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에리아 51? 응. 이제 루머는 원래 그랬지. 그 맨 인 블랙에도 나왔고 에리아 51의 그 언더그라운드에 어쨌든 그런 UFO들이 착륙하거나 아니면 뭐 거기에 우리가 추락한 UFO들을 거기서 연구를 하거나 뭔가. 근데 그게 난 진짜인 것 같은데. 아 팬들은 나에 대해서 진짜 많은 걸 알고 있지. 내가 모르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언니가 그러면 외계인이나 질문이다 외계인 작품 얘기 그런 거 아까 뭐 그거 아 맞다 기영이가 나한테 별명을 지어줬어. 내가 이장님이라는 별명이 있잖아. 그래서 이지양 어때? 언니 마음에 드세요? 어 나 이지양 괜찮은데. 이장님의 뜻도 있고. 혹시 팬분들이 불러주시거나 하시는 다른 별명도 있으세요? 요즘에 나를 강아지라고 자꾸 부르는 팬분들이 있어서. 근데 내가 예전에 이제 별명이 있었는데 아지였거든. 이름이 지아니까 반대로 아지. 성은 강, 이름은 아지였는데. 언니가 처음엔 도자기 체험하시고 오늘은 캠핑 체험하셨는데 혹시 다음에 하시고 싶으신 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그냥 뭘 해도 재밌는 것 같아. 나는 다양한 체험하는 걸 좋아해서 뭐 배우는 것 같은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게 뭐가 됐던 평소에 해보지 못하는 경험들을 일단 해보는 게 재밌는 것 같아. 아니 아까 보니까 이 가루가 준비돼 있던데 나 해보고 싶었어. 떨리는데? 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뭐가 일어나는 거야? 어허. 뭔가 파란 불빛이 올라오는 것 같긴 해요. 우와!
여기 파란 게 막 올라오고 있긴 해요. 저기 내 눈에만 보이는가? 네, 이게 근데 뭐야? 이게 뭔데요? 이게? 이게 파란색이 되는 게 다야? 근데 진짜 불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멍해진다. 이거 보이는 게 맞아?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여기 앞에 막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도 안 보여. 시커매. 아, 이렇게 하는 것도 잘 보이는데. 우와, 이렇게 하니까 훨씬 잘 보여. 아, 우와, 여기 되게 많네. 에임을 잘못했네. 에임을 좀 다른 데 봐야겠어. 오! 보여! 아, 잠깐. 아, 내가 손을 너무 떨고 있어. 붙잡지 말고 봐야지. 그냥 핸드폰으로 보는 게 더 잘 보여. 우와! 훨씬 잘 보여. 어, 제가 별 사진 잘 찍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일단 야간 모드를 켜고 낮춰. 찍어볼게요. 짠! 다시 찍어봐야겠다. 어때요? 별 진짜 많지? 우와! 오늘 언니가 와보고 싶었던 가평 캠핑 왔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나 와보고 싶어서 가평? 나 가르쳐주지도 않았으면서? 아, 어, 나는 일단 뭔가 기분 좋은 한이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오랜만에 어쨌든 드라이브도 하고 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늘도 보고 별도 보고 UFO를 보지 못한 게 아쉽긴 하고 저번에 우리 도자기 것도 찍었고 여기도 왔는데 재밌는 콘텐츠들 좀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아. 팬분들도 진짜 좋아할 것 같고 다음 거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다시 만나는 거.